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어묵넣은 이제 어묵라면 이게 5봉지 이제 좀 샤브식으로 일단 2개 넣었어요. 나머지는 이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그리고 갓김치. 잘 먹을게요, 여러분. 일단 어묵을 하나 건져 먹어볼까? 개 뜨거울 것 같은데. 또 샤브샤브는 어딨어? 샤브샤브 이런 식으로 먹어본 지한몇년된것 같은데. 나해 물결표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라인이 동작도 고맙습니다. 라면에 미더덕 넣어 드세요. 없어요? 너무 뜨겁네. 갓김치를. 알싸한 와사비 같은. 삶은 고사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고사리님 또 200개. 고사리님 또 200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또 뿅뿅뿅. 갓김치는 대가리가 맛있는데. 아, 그래요? 형, 갓김치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김치는 이제 까치 형님네 김치인데, 맛있어요. 갓김치 처음으로 맛있게 먹는 것 기운이면, 뭐, 내 방이 원래 열혈이었던 그 기운인가? 라면 빨리 건지세요. 자, 풍선을 많이 쏘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해요. 원래 녹방에서 풍선 졸라 쏘다가 이제 열흘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기억하는데, 그때 말고는 그 이후로는 안 쏘더라고. 그때 딱 들어오고 나서 아예 그몇 년간 안 쏘더라고. 자, 오뎅도 하나 건지고. 너무 빨리 퍼지는 것 같아. 자, 하나씩 넣을게요. 건빵이 미래다. 그 미래가 당연히 건빵이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팬가입이 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라고 하는데, 일루 이루님은 그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예, 냉정하게 말씀하지만 잘 먹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총각김치 달랑물을 달랑달랑. 국물도 좀 마시자. 겨울에 역시 국물이죠, 여러분.
라면 지금 끓여 드시고 계신 분 있어요? 안성 탕면. 라면은 진라면이 최고라고요. 그건 뭐 개인 입맛이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고기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라면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면이라는 거는 사실은 씹을 게 없어요. 되게 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이키면서 중간중간 끊어서 그냥 삼키면 돼요. 살인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와, 고사리님, 또 200개를. 고사리님, 또 200개 또 고맙습니다. 와우, 와우. 여러분, 그래요.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12시가 지났거든요. 전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어묵 이제 좀 퍼졌나 보다. 엄청 많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액션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방에 아마 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도 얘가 맛있게 먹고, 응?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쏘시는 분인데. 요런 초딩, 이런 이제 뭐, 화이팅, 읍방, 이분 같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쏘신 분의 그 마음을, 응? 지금 막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는 거야? 포메라이안입니다. 왈왈. 예, 반가. 여기까지 하세요, 그 얘기들은. 라면 먹을 때는 무슨 김치가 맛있나요? 라면 먹을 땐 김치가 다 맛있긴 해요. 근데 되게 갓김치가 좀잘 어울려져요. 이건 이제 총각김치는 되게 식감이 좋고, 파김치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고. 갓김치? 갓김치는 어떤 맛이냐면 좀 와사비 같아요. 좀 알싸하면 이게 탁 쏘는 그 와사비랑 좀 비슷해요.
근데 원래 저희 집에서는 그 파김치 자체를 원래 한 번도 거의 담아 먹질 않아요. 그냥 겉절이 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파김치를 원래는 절대 안 담아요. 우리 집이 좀 약간 츤데레, 많이 츤데레인데. 응? 저번에 이제 파김치 한번 만들어 달래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번씩 만들어 주시네요. 엄마가 정말 츤데레야. 안 해줄 것 같이 하던데. 방송 투자 많이 하시는데 현상 유지되나요? 오늘 건뭐 투자한 건뭐 별로 없는데 솔직히. 부추도 사실은 그 겉절이 같은 게더 맛있어요. 오생동은 비린이지 않냐고요? 전혀요? 그러면 그 어묵탕들은 비려가지고 못 먹죠. 뜨겁네 진짜. 계속 끓이니까 너무 뜨겁네. 요즘 연애하세요. 인생이 많이 인상 아 인생이란 듯이 인상이 부드러워지신 듯. 연애는 무슨 연애입니까? 저 겨울마다 항상 단한 번도 겨울에는 진짜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솔로 크리스마스. 늘 그래왔어요. 삶은 고사리님 별풍선 500개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고사리님! 500개를! 고사리님! 500개! 정말 큰 손이십니까? 500개 또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500개를 여러분 라면 먹고 이거 개이득 아닙니까? 크, 역시 뭘 먹든 뭐 상관이 없어. 쏘는 분이 있어야 돼 방에. 예? 고맙습니다. 응?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너무 뜨거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계속 끓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고사리님, 고맙습니다. 너무 뜨거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응?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세상에. 응? 제 방에 뭐 항상 풍이 안 터져서 늘 문제였는데,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육개장이 고사리 필수 아닌가요? 고사리 라면 다음에 한번 해 먹어볼게요. 어묵을 건져서. 나해 물결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 또, 라헬님, 또, 50개를.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자꾸 여러분들 먹방의 흐름을 깨지 마세요. 매너 세팅 하십시오. 자,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리액션이 어떻다, 리액션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리액션을 해도 풍선을 안 쏘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딱 팩트만 말씀드렸어요. 만능의 사상의 수육칼국수 아시나요? 수육칼국수는 뭐예요? 맛있는 맛집인가? 살 많이 찌셨다. 옛날에 비해서는 빠진 건데 뭘 쪄요? 하향구의 절반이 형땀 맞나요? 하향구의 절반이 제 땀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재벌인데 재벌. 그런 재벌 집안에서 지금 뭐 라면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아, 예, 고사리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서민체험이요. 살 빼지 마세요. 진짜 한입니다.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이 근데 너무 안 올라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왜 12시만 지나면, 12시 전에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안 눌러주시고, 12시 지나도 안 눌러주시고, 그럼 대체 추천은 언제 받는 거야? 이상하게 12시 지날 때 사람들이 추천 진짜 안 눌러주시나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라면이 이쪽 부분은 좀덜 익었고, 여기는 익었어요. 리얼 치즈라면 먹어봤나요? 그거 되게 맛없다던데요? 그 늑대라는 친구가 맛없다고 먹지 말렸어요. 방이 춥긴 한데, 이게 뜨거운 거 먹으면 굉장히 더워요. 네, 어묵 넣은 거야, 어묵. 여자 게스트는 왜안 해요? 아, 그거요? 그 여성 게스트분들이 항상 오면은 저한테 반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좀 피하고 있어요. 좀안 해요. 그죠? 부담스러워가지고. 믿기 싫은 말고요. 아, 이건 정말 진짜 늘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게 있었지. 오, 아, 나 노른자 이거 졸라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노른자 좋아하세요? 이게 좀 저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좀 식었다가 먹어야 되겠다. 뭐야, 이거 거의 삶은 달걀이 돼버렸어. 어묵라면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계란 시키는 걸 보니 인공호흡 잘할 듯. 막 그런 쪽의 계통이 좀, 좀 자신 있긴 해요. 뜨거워. 만능님에게 보라 누나란? 거의 좀 착하고 좋은 뭐 남동생 같은 뭐 그런 존재죠. 응? 거의 뭐 상남자에 가깝죠. 집에 요즘에 김치가 많아요. 김치를 먹어야 돼요. 꽃돼지 김치는 아니에요. 집에 김치가 어떤 게 있냐면, 꽃돼지 김치도 있고, 까치 형님네 김치도 있고, 저희 집 김치도 있어가지고, 계속 김치를 먹어줘야 돼. 야, 부산 어묵이야. 불은 꺼도 되겠다. 좀 붙여주시나요? 제가 먹던 거 이거야? 만능님, 허구한데 안성탕면만 드시네요. 무슨 사연이라도? 없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는. 싸서 먹,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싸다고 먹는 거라면, 사실 뭐 몇백 원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이걸 싼걸 먹겠습니까? 응? 이거를 뭐, 싼 거를 먹을 바에 그냥 뭐, 다른 거 먹지. 라면조차 이거 그냥 가격으로 드시는 분이, 어? 진짜 얼마나 계시다고 그러나?
옛날에 어렸을 때 안전탕면이 150원인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라면이라고 100원짜리 그 라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끓여 먹으면 진짜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라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뽀사 먹고 안전탕면 그냥 끓여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튜닝석원 이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효닝 서건님, 뱅갈 3개 고맙습니다. 토레타요? 토레타가 왜요? 허언은 무슨 허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면을 거의 안 씹는데 소화 가능? 그 시절에 짜장면도 1200원밖에 안 했어요. 어묵라면은 그냥 라면에다가 어묵을 넣으면 돼요. 만약 그런 라면이 나온다고 해도 어묵이 너무 창렬이기 때문에 그 어묵 라면의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라면에 어묵을 많이 넣고 먹으면 이게 훨씬 낫죠. 짜장면 1200원이면 40대 아닌가? 예? 40대면, 어렸을 때면 더쌀 텐데. 쌍삼밥 300원일 때 많이 먹었는데, 그럼 100원일 때. 600원이었음 짜장면 저분은 40대 맞나 봐요. 도레타 무슨 맛이에요? 도레타요? 독한데 좀, 그좀 단맛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과즙이나 뭐 이런 야채즙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단맛이 좀 나와요. 아, 40대 분이시구나. 야, 짜다, 짜. 국물이 많이 우려, 그, 뭐야, 졸여져가지고. 빨리 건지자. 개 짜네, 이제. 덜 퍼지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었는데, 먹기가 좀 뜨겁네요, 진짜. 뜨겁고, 일단. 먹기가 뜨겁고, 이제 좀 국물이 쫄면서, 끝에는, 짜네요. 제가 짠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요건 먹어야지. 네, 계란. 오뎅이 남았나? 오케이. 맏눈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왜 하필 저를 보고요? 저 엄마 같아요? 애인 있으세요? 가지고 싶네요. 아, 저랑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먹방 끝나면, 아니, 미리 보내놓으세요. 여기 MBMB 777로 카톡으로 보내놓으세요. 만능이 여자가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라면 끓여주는 여자? 무쏘 스포츠로 드라이브가? 여러분, 뚜벅이도 얼마나 많은데 무쏘 스포츠면 됐지. 응?
진정한 남자들의 차, 무쏘 스포츠. 몰라요? 거친 남자들이야. 50대 여자들이 세컨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네? 내가 겨우 세컨드야? 네, 바로바로 답은 못 드리겠지만, 톡 보내주면 답은 해드려요. 이거 노른자는 난 역시 그 노른자는 좀 퍼트려야 돼. 이 뭉쳐진 이 노른자의 맛이 저는 별로예요.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요, 지져요. 이거 완전 짜요, 이거. 쫄을 때도 쫄을 만큼 쫄아가지고. 무슨 밥을 말아요? 나의 물결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라인님, 또 하나 고맙습니다. 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하게 12시 전에도 못 받았는데 12시 지나고도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추천이 필수인데. 완전 개소네요, 오늘. 보신 시청 인원에 비해서 너무 추천을 못 받았어.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